그런데 얘들아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렇게 풀면 안 돼. 아 워킹이 있으니까 뒤 유징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병렬을 알고 씨. 병렬은 무조건 해석해야 돼. 무조건 해석해야 돼 병렬. 병렬 무조건 해석해야 되나? 알았냐? 안 그럼 문제 풀 수가 없어. 써보세요. 얘는 해석 안 해도 되잖아. 주어만 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문법 문제 중에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 해석해 볼게. 시작. 해봐. 해석. Try 뭐예요? 뭐를? 실험하는 걸 시도해보래. 뭐와 함께? With working by a window. 창가에서 창 옆에서 일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뭐 하는 거? 풀 모든 스펙트럼 버 모든 파장이 있는 전구를 사용하면서 일해보래. 맞아? 워킹과 병렬 맞습니다. 저거 4번이야.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자, 2번 보세요. A 보세요. 다 같이 할 거예요. A 보세요. 자, A가, 뭐, 자, 성훈이 얘기해보세요. A의 출제자 의도는 뭘까? 앞에 엔드 있다. 이거 병렬. 병렬 문제입니다. 근데 앞에 waterproofed, attached 있지, 그치? 그럼 정답, 성훈아 뭘까? No world가 정답입니다. 맞아? 네. 정현아, B 보세요. 이거 출제자 의도 뭡니까? 그렇지. 선행사 있고 뒤, 둘, 관계부사랑 관계되면서 둘 다 선행사 있잖아. 뒷문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는 거야. 어? 자 뒤에 주어. 네. The water. 써라 빨리. 뒤에 주어. 이거 안 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거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is는 동사고 clear는 목조 같은 소리. 비동사 중에 뭐야? 보호죠 보호. SVC 뒷문자 비동사 뒤에는 뭐야 얘들아. 뒷문자 안전하지? 그래서 정답은 where이 정답이고요. 자 C 별표. C 별표. C 별표. 이거 출제자 의도 아는 사람? 현재 아니야. 둘 다 현재 아니다. 이게 그 수동인지. 아 너 천재야. 넌 천재야. 한 번 보세요. 야 앞에 해부가 있잖아. 어? 나 보세요. 해부 PP인지 해부 빈 PP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수동인 능동인지 수동인지 물어보는 문제지. 어? 해부 이트는 뭘까? 먹어본 적 있는 거고. 해부 빈 이트는 먹혀본 적 있는 거겠지. 어? 해부 킬드는 죽여본 적 있는 거고. 해부 빈 킬드는 죽여본 적 있는 거고. 맞아. 근데 이거는 뭐야? 능동 수동 문제. 나보세요. 아니야 쓰지마. 근데 수동은 무조건 뭐가 있으면 안 돼? 목적. 뒤에 목적어 보면 목적.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면 돼. 이걸로 첫 번째 파악하는 거야. 어?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능동 없으면 자동. 아니야 수동일 수도 있고 능동일 수도 있고. 왜냐면 자동차는 원래 목적 없잖아. 자동차는 원래 목적어 없습니다. 근데 목적어 있나 없나 일단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해해. 오케이. 목적어 있으면 뭐다? 능동입니다. 알았지? 네. 적어보세요.
의도 적어보세요. 의도 적어. 이건 능동 문제다. 이건 뭐 동명사 문제다. 이건 수행치 문제다. 이런 수. 야, 못 적어가도 상관없어. 너 안 돼. 얘들아, 제대로 못 적어 상관없다네. 알았지? 아니 아니, 26문제 1, 2, 3, 4, 5번 다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거 답이랑 예를 들어서 5번이라고 썼어. 그럼 5번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는 능동인데 수동으로 써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왔어요? 어? 언제 왔어요? 책에다 써. 알았냐? 추석이니까 할 수 있다. 다음 주 또 화요일도 수업도 없고. 아, 다음 주 할 수 없잖아. 알았지?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용원이도.